반갑습니다. 아주 방천 불로소도로 멀리서 왔네. 그래요. 아이고. 우리 하늘궁에 이렇게 오므로서 하루 한 평생이 오늘 하루만도 못할 수가 있어. 그렇죠? 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묘해가지고 하루 좋은 곳을 한 번만 가도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네. 하늘궁은 좋은 곳이죠? 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 죽겠어. 나는 맨날 한 군데만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왕래를 하잖아. 에? 그러면 산천을 보잖아. 그죠? 예. 나는 볼 수가 없어. 1년 내내 여기만 있으니까. 하여튼 부럽습니다. 예. 그 많은 땅이 있지만은 이런 평지에서 바위 안반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 우리 거기는 또 열두 나무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열두 그루가 서 있었어. 그게 전나무예요. 알죠? 예. 그 낙엽송이 이 한 백여 년을 서 있은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죠? 네. 그러면 봉궁질 자리를 향해 쳐다보고 있죠? 네. 그것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백궁 천국을 우리가 봉관을 지을 때 옆에 오른쪽에 있죠? 네. 그리고 백궁석도 오른쪽에 있죠? 네. 좌측에는 두면 안 돼. 우측에 그렇게 제자들이 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좌측에 그 나무들이 있으면 하늘궁터가 아니야. 열두 제자들이 우편에 앉아있죠? 네. 이런 말 들었죠? 하나님 우편에 가서 앉아있다고. 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네. 하나님 좌편에 앉아있다고 그러더나? 아니요. 아니죠? 네. 우편에 있단 말이야, 열두 제자. 알았죠? 네. 당시 예수도 하늘에 올라가서 우편에 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 우편에 있는 거야. 좌측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 좌측은 있으면 안 될까? 아,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저 하늘궁 안 오겠지. 하여튼 우편에 있는 것은 그런 성경에는 그런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참 우측에 열두 제자가 있고 거기에서 평지에서 내가 평지를 2m 높였어요. 잔디 까느라고 2m를 높였는데 2m를 낮추면 안반수가 나오는 바위가 지상에 있을까 지하에 있을까? 지상에 있는 바위야. 지상에 있는 바위인데 밑에를 흙을 돋아가지고 푹 들어가게 했죠. 왜? 피를 안 맞게 그 위에 바위를 얹었습니다. 알았죠? 실제는 바깥에 있는 바위야. 산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밖에 있죠? 근데 여기부터 이렇게 수평을 했어. 평지 만들었죠? 그러니까 평지에 안반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야. 그리고 열두 제자 바로 다리 밑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정돼 있는 거야. 내가 그거 가가지고 날씨가 가물어서 하늘궁 개천이 바짝 말랐어. 그래서 내가 요럴 때 좀 강천수가 좀 쏟아져라. 그랬으면 좋겠다. 해가 돌멩이가 날아가고 터졌죠? 네. 그거 우리가 뚫은 걸까? 아니요. 누가 물도 안 나는 안반을 뚫어요. 그래, 그래. 안반을 뚫어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앞에 넓게 뚫어야 들어가지. 1m도 못 들어가. 그러죠? 네. 근데 그 좁은 구멍으로 그냥 바위가 튕겨나가면서 압이 나오는데 수도 안 나오다가 나올 때 막 벅금 소리 나죠? 네. 기관총 소리 나면서 물이 올라온 거야. 근데 그 구멍이 그 안반에 어떻게 뚫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라. 알겠죠? 근데 절에 같은 데 가면은 약수물을 담아가지고, 통에 담아가지고 수도 이 모터로 해서 털면은 나오게끔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나오게 있는 게 있지. 그래, 요렇게 졸졸 흐르게 해놨죠? 그거는 통에 받아가도 그냥 약수물이야. 절에 고인물. 맞아, 맞아. 그게 마치 바위로 나온 것처럼 위장해놓은 거 있지? 그런 거 있잖아. 뭐 부처님 이렇게 몸속을 통해서 나오게 해놓고 그거는
약수물을 가다 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야. 이 강천수는 그런 물인가? 아니다. 이 강천수는 24시간 그냥 무조건 뿜어서 올라와. 그 나오는 속도가 세다가 약하다가 세다가 약하다가 리듬이 있어요. 근데 수돗물이 그런 리듬이 있나? 그냥 약수물은 그냥 줄줄 흘러나와. 이거는 바바박 박 바바박 박 이렇게 리듬이 있죠. 그게 달의 인력과 지구의 중력이 움직이면서 물이 올라오는 거야. 네.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이죠. 네. 파도가 그게 중력 때문이야. 네. 달의 인력과 지구 중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심장 맥박 뛰는 거하고 비슷해. 물 나오는 거 보면 세게 나오다가 적게는 세게 나오. 이런 식으로 그게 광천수야. 진짜 물입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그 광천수를 여러분들이 먹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변화가 와. 유전자가 바뀌고 DNA가 바뀌어요. 알았죠? 네. 자, 오늘 뭐 강의가 있으니까 특별한 강의는 지금 할 수가 없고 질문 하나만. 우리 젊은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뭔가 우리가 자꾸 들어봐야 돼. 네.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은 망원경으로 봐야 돼. 예. 자기 부인 얼굴에 현미경 들이대고 보면은 되겠나? 주름밖에 안 보이겠죠? 예. 부인이나 남편 얼굴은 망원경으로 봐야 돼. 그죠? 보이면 망원경으로 보면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안방에는 창문을 안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부부가 합방하는 안방에 창문이 있나? 우리 시골집 창문이 있나 안방에? 절대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쁘게 보이라고. 알겠죠? 빛이 마루로 들어가지고 안방 미닫이 문 쪽으로 투과 되면서 그 미닫이 문을 간접적으로 통과해서 방에 약간 비쳐. 아주 조명이 약하지. 그러죠? 그러면은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보여. 저 밀가루 바른 것처럼. 알겠지? 달빛이 간접으로 비친다 이 말. 그럼 주름은 하나도 안 보여. 알았죠? 네.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자세히 보면 얼굴이 험해요. 그런데 달빛에 보면은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없죠? 그게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운 거야. 알겠죠? 지혜하니까 아무도 아닌 것 같죠? 지혜가 뭐냐? 동네 검은빵이 맨날 털려. 검은빵이 한 10개 있는데. 그런데 한 집만 피해를 안 보네. 왜 그럴까? 그게 지혜야. 아무리 쇠꼼장치 해놔도 다 가져가. 그런데 한 집은 절대 안 털리네. 사람이 없는데도 똑같은 가게야. 점포가 똑같이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 집에 왜 피해가 없을까? 그게 지혜란 말이야.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집은 절대 피해를 안 보게 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왜 다른 보습방은 막 털어가는데 그 집은 경찰서에서 왜 저 집은 한 번도 저 집이 혹시 그 강도의 우두머리 아닌가? 그 털어가는 사람의 집 안 이리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안 털릴까? 지혜 때문이야. 가격표를 거꾸로 붙여놔. 좋은 거는 전부 이미테이션이라고 해놔. 만 원짜리라고. 만 원짜리 가격 표시를 붙여놓고 가짜를 진짜는 전부 가짜로 해놓고 가짜를 전부 진짜 비싼 걸로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테이션을 싹 쓸어 가버려. 진짜를 안 가져가. 그냥 도둑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검은방에서 달아나는 사람과 똑같아. 알았죠? 진짜는 가짜 상표를 붙여놓는 거야. 진짜 행복은 단칸방에서 마누라하고 때끼리 걱정하면 사는 그게 행복이야. 그걸 벗어나서 벌써 아파트 평수가 50평 이러면 이거는 가짜 상표에 미쳐가지고 가짜 이미테이션을 들고 달아나는 강도하고 비슷해. 그거 모아봐야 나중에 다 쓰레기야. 아, 맞아 안 맞아? 하늘공 와서 백궁 가는 게 그게 진짜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보석은 가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진짜 보석은 값어치가 없어 보여. 길거리에 앉아서 나물 파는 할머니가, 수세미 파는 할머니가 있어서 며칠 전에 내가 가다가 그 할머니가 내보고, 내가 요 볼레보러 가는데, 얼마 전이지. 편의점에 김밥 사러 그때 내가 가서 먹었지. 그런데 할머니가 길에 전철역에 앉아가지고 그 뭐에 그 수세미 팔고 있어. 10개 정도 가지고 있더라고. 수세미를. 떡에 질한 수세미 있잖아. 내보고 그 예쁘게 생겼어 수세미가. 직접 본인이 뜨셨나 봐. 할머니가 직접 뜬 거야. 수세미를 떴는데 응성해. 그게 이제 이 설거지 하는 거 있잖아. 그 10개를 딱 앞에다가 요리 종이를 깔고 신문지 깔고 펴놓고 내보고 하나만 사주세요 이래. 그럼 내가 그걸 안 사겠나? 못 지나가요 이거는. 그게 가짜 상표 붙여놓은 거야. 그게 진짜 그 할머니가 금덩어리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5만원짜리를 주고 수세미 하나만 뺏어 받아가 오는데 수세미 5만원을 주려니까 그거 다 내가 가져와야 돼. 아이고 나도 지금 하나만 주세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도망을 냈다 와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아니 수세미를 사놓고 왜 안 가져가냐. 하나만 주면 된다고 하니까 그걸 펄펄 뛰고 다 주려고. 그 계산 딱 해서 다 주려고. 그거 내가 가져오면 되겠어? 그래서 내가 5만원 주고 그냥 한 개만 가지고 달아나버렸어. 알겠죠? 이게 우리가 진짜를 보는 것이 그런 게 진짜 할머니야. 그게 속이지 않고 할머니가 그 지가 손 떠고 자기가 손 떠서 와서 파는 거야. 그런데 내한테 그렇게 저렇게 아저씨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런데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겠어. 그렇다고 돈 주면은 자존심 건드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잔돈이 없어요. 요거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딱 주니까 수세미를 몽땅 싸는 거예요. 그럼 그거 되었나? 요거야 요거. 할머니가 이거 뜬 건가 봐. 아 근데 이게 10개 정도가 앞에 놓여있어 신문지 위에. 요만하게 뜬 거야. 아 근데 요거 하나만 들고 도망을 왔다니까 내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보석은 값어치가 없는 거야. 저게 보석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 할머니가 뜨개질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 팔아달라고 앉아있는 그 할머니가 다이아몬드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말만 들으면 강도 안 당하겠지? 진짜 보석은 놔두고 그 가짜 보석을 진짜 비싼 거라고 여러분이 사간다 이 말이야. 알았죠? 네. 오케이. 시간이 없대. 이 말도 길게 못한데. 질문? 네, 지금 아까 그 한일공 본관터 근처에 나무가 우편에 있다고 하셨는데 풍수적으로 뭔가 좌측과 우측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은 여자가 있는 곳이야. 좌측은 남자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임금이 가장 임금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게 좌의정이야. 영의정 좌의정. 알았지? 우의정은 좌의정 밑이야. 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제자일 뿐이야. 맞아. 그 제자는 우편에 있어야 돼. 제자가 좌편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좌의정은 임금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야. 좌의정은 영향력 있고 임금 보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이 거절을 못 해요. 그런데 우의정이 임금님 이래야 됩니다. 그거 안 들어 임금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지. 좌의정은 신하는 신한데 임금보다 고참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의정은 우측에 있는 자들은 이 공신들이야. 자기하고 전쟁할 때 같이 싸워서 정권 잡은 애들 뭐 이런 것들이 우의정 뭐 이런 것들 뽑혀온 것들. 좌의정은 그래도 무학대사가 이승계의 좌의정이나 마찬가지야. 말해서 무슨지 알겠지? 사부님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제자는 좌측에 있으면 안 돼. 우측에 있어야지. 그래서 우측은 마누라야. 우백호. 딸이야. 딸. 그러니까 우리 중앙청 경복궁에 보면 좌측룡이 약해요. 안 보이지? 우백호는 막 인왕산, 무학산, 막
와우산 이렇게 붙어 있어. 길어요. 내가 있었던 모악산도 있고 이렇게 긴 우저저 우백호가 있다는 것. 최신아, 김신아 이런 처가가 왕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소리야. 인왕산, 모악산, 모악산, 모악국이 와우산 이런 것들이 전부 우척에 있잖아. 그러면 처가가 득세를 해버려. 그래서 조선 왕조가 전부 본가 처가들이 득세를 했단 말이야. 알겠지? 네. 그럼 좌청룡은 서울대학교 자리에 있는 그 무슨 산인지 알아? 관악산이 아니지. 그거 서울대학 말고 옛날 동숭동 서울대학 낙산이라고 있어. 낙산. 얼마나 산이 작아. 그게 무슨 동이야? 창신동이야. 창신동 뒷산 동대문에 붙어있는 산 있잖아. 그게 낙산이야. 낙산. 그게 좌청룡이란 말이야. 무슨 힘이 있겠노. 삼천공원 그게 좌청룡이야. 성북동 성터 있잖아. 그게 낙산에 가서 끝나거든. 그 좌청룡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힘을 못 쓰고 전부 저 왕은 힘을 못 쓰고 처갓집이 득세를 한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가만히 보래. 좌우가 똑같아. 똑같이 나가지. 기가 막힌 곳이야. 그래도 제자는 우측에 가 있어야 돼. 좌측에 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그 풍수가 고스란히 조선 역사를 말해줘 버려. 그러잖아. 개성의 송악산이 어떻게 생겼길래 고려가 500년밖에 못 간다는 거 딱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그 고구려의 동맹성 그 성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 연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고려로 넘어가고 고려가 탁 망하면 개성에서 있지 않고 한양에 와가지고 또 처갓들 집에 끌려다니다가 왕조가 500년 만에 또 끝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500년 여기 500년 그리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는 삼김씨가 나와. 북한의 김일성이 여기는 삼김씨 네 사람의 김씨가 여기를 또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알겠지? 그게 풍수의 영향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알았죠? 자 시간 없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통일장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뭐지? 귀신을 못 쫓아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불통장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불통장이고 신인만 뭐요? 통일장이에요. 통일장은 귀신도 그냥 즉시 알아봐. 즉시 물러나. 이유를 달지 않아. 이 사람이 내 원수라 붙어 있는데 나 못 가겠어 이러지 않아.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야. 일단. 알았죠? 그러니까 신인은 통일장. 지구인들은 불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궁합이 다 나빠요. 서로서로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나는 모든 물질과 인간과 곤충과 궁합이 100점이죠. 나는 통일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단지불에 도저히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어도단. 도저히 말이나 글이나 경전이나 어느 곳으로도 여러분 다 막혀버렸다. 언어도단 끊어져 버렸다. 그 여러분의 경지야. 그 언어도단을 우리는 불통장이라고 그래. 신인은 어디요? 통일장. 그 정반대요. 그러니까 우리 숭산 스님도 맨날 오직 모를 뿐 인간이 알아봐야 뭘 알겠어 이거요. 맞죠? 내가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팍 넣으면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나? 여러분은 불통이야.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인을 앉아서 넣었다 뺐다 제자리에서 다 해버려. 확인 맞죠? 맞죠? 아니죠? 이게 통일장이고 여러분은 불통장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미 통일장이 이 세상에 왔는데 아직 못 알아본다. 귀한 것은 원래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준 그 수세미가 귀한 거야. 알았죠? 다이아반지가 헌한 거야. 알았죠? 수세미는 왜 귀하냐? 씻어주고 깨끗해주고 박테리아 내보내고 곰팡이 내보내주잖아. 귀한 게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뭐 해주는 게 있나? 없어요.
없어. 설거지도 안 해주고. 다이아몬드는 수세미로 썼다간 키스 다 나가버려. 알았죠? 진짜 귀한 겁니다. 자, 오늘 온분들 전부 천하명당에 왔으니까 또 불로수 먹고 광천수 먹고 여러분들 오늘 잘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뭘 하나 붙여주죠. 레벨 오무 올라와라. 엄청난 레벨입니다. 오늘 예물 올린 분 레벨 오무 올라와라. 오늘 신규 모셔온 분 레벨 신무 올라와라. 오늘 정의원 가입하고 정의원 소개한 사람들 전부 레벨 신무 올라와라. 정의원 10명 소개한 사람은 100무가 올라가는 거야.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20무 올라가는 거고. 오늘 정의원비 정액 한 분 레벨 신무 올라와라. 오늘 축복 백국맹패 건축금 한 사람들 레벨 신무 올라와라. 오늘 무료급식 오늘 한번 레벨 오모 올라가라. 오늘 잡초 뽑은 분 레벨 오모 올라가라. 오늘 나나분 꽃바구니 올린 분 레벨 오모 올라가라.